문장을 같이 볼까요? And I may say, I think that 이하 S 다음에 동사 구 V I think는 삽입되어 있는 절이죠. I think 접속사 없이 그냥 쓰여 있는 경우인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보충어로 절이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접속사와 주어 동사 보충어 그렇죠? 문형은 간단하게 그냥 S, V, C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C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동사의 보충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언급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I may say more. 그리고 for which the assistance of Anita Saint Lacon, anyone may see that 이하 쭉 나가져 있죠. 난 또 위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아마도 내가 멜리투스를 빠져나갔을 거라고. 멜리투스를 빠져나갔다고. I have escaped Melitus. 내가 멜리투스를 빠져나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멜리투스라고 한 사람하고 그리고 애니투스와 그리고 라이콘이라고도 하고 리콘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이제 재판에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멜리투스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는데 이거는 좀 전제 조건,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같이 한번 봅시다. 상황이 어떻는지. 그리고 나는 더 말할 수 있어요. For without 왜냐하면 이때 for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이어지는 접속사로서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아니투스와 리콘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anyone may see that he would not have had a fifth start of the words. 그는 이 투표의 다섯 번째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would have had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그냥 조동사입니다. 그냥 과거 조동사 이 부분만 볼까요? 이게 과거 조동사고 과거 조동사란다. 과거 시제와 다음에 법 조동사 있고 다음에 not은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 부사라고 보통 해야죠. 다음에 완료 조동사 그리고 동사. 동사는 해보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녀석입니다. 그죠? 이게 이거죠. 해석하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와 법 조동사와 완료가 같이 쓰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배웠다시피 아쉬운 것 실제와 반대되는 실제 발생한 사건과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실제 그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다섯 번째 부분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봤던 멜리투스겠죠. 멜리투스 거죠. 애니투스와 리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다섯 번째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as the law requires 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것도 부사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하면은 I may say more 부사니까 일단 빼버리고 그리고 이거 자체도 부사입니다. 부사 구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부사구로서 시를 역할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빼놓고 일단 다음에 대시 빠져있네요. 빠져있습니다. 문장 구성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고 다음에 이게 동사구가 되고 지금 대시 빠져있는 이 부분 대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죠. 색깔을 조금 희미하게 놓을게요. 빠져있으니까 네. 그리고 전체가 하나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죠. 그럼 주어 동사는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빼버리겠습니다. 또 빼버리고 보충으로 절이 와 있는 경우인데 이 절 자체도 마찬가지 주어고 다음에 메이시가 되고 메이시가 동사가 되고 다음에 데디아가
또한 보충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는데 그 속에 보충어로서 또 절이 와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주어 동사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빼버리고 접사도 빼버리면은 이 보충어만 되는 요것만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본 것을 구성을 보면은 S, V, C인데 C가 절이죠. C가 S, V, C인데 C가 절인데 지금 그 C가 또한 절입니다. 이게 또한 절입니다. S, V, C인데 지금 이 C가 말하는 C가 요 C, 요거 절입니다. 그렇게 되죠? 맞나요? 저도 보고 나니까 헷갈리네. 여기죠. As I might say. 자, 주어, 동사, 다음에 that, 보충어 끝났고, 다음에 주어, 동사, say more. 요로 끝이군요. S, V, O로 쓸 것입니다. 이게 C죠, 그죠? 마치, 머치라고 하는 것은 I may say more. 이 부분만 다시 떼서 볼게요.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이게 주어고 I가 주어고 may say가 동사구고 다음에 이게 보충어인데 보충어로서 부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S, V, C 문장인데 C로서 부사가 와 있는 경우 C 이끌어는 ADV 와 있는 경우죠. C로 올 수 있는 것이 뭐뭐 있는지 잘 보자는 거죠.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에 4로부터 하나의 문장이 또 이어지는 거죠. 4 여기가 보충으로서 부사어입니다. 전지사구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락가락하네. 4가 접속사고 왜냐하면 이 부분만 다시 떼서 좀 천천히 봐야겠네. 의외로 좀 복잡한 문장이네. A, V, 넣고 자, 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입니다. 포가 접속사고 다음에 without the assistance of anything said or written 여기까지가 부사어죠. 부사어 A입니다. A. A. 대문자 A로서 전치사구죠. P.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품사적 측면이고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요소라는 측면인데 어쨌거나 부사어로서 이번에는 C가 온 경우 보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C는 이렇게 되겠죠. 보충으로 와 있는 경우입니다. 부사어가 보충으로 와 있는 경우 다음에 여기가 주어 문장의 주어고 may see 여기가 동사구가 되고 that 이하가 보충어입니다. 그러니까 절이죠. 절이 보충으로 왔을 경우에는 되게 명사절, 품사절로, 품사로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SVC에서 C가 절이 와 있는 경우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떼겠습니다. Any tooth와 recon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y she, dead ear를. dead ear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r, 왜냐면 말이죠. 이 dead ear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럼 that은 접속사고, 주어고, 다음에 would not have had가 동사구이죠. 그죠? 동사구이고, 다음에 여기가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보충어는 명사구. N, 대문자 N으로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죠? 접수하니까 접수하는 일단 빼놓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as the law requires.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절이죠. 절인데, 절로서 이건 그냥 부사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절로서 부사어가 있고, 이건 절이라는 거죠. close.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주어 동사가 갖춰져 있는 절로서 부사어입니다. 그죠? 부사어이고, 이거는 지금 문장의 요소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문장의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빼도 문장이 형성될 경우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In which case he would have incurred a fine of 1,000 드라시메. 드라시메. 뭐 화폐 단위죠. 그 당시에 그죠? 그건 아마 천 드라시메의 벌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would not have had a fifth part of the birds. 볼트 이번 판결의 다섯 번째 그 뭐 판결 판사 판결 원점 될 배심원점 되려나요? 배심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는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와는 반대죠. would 과거 시제 법조동사 완료 다음에 동사 incur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와는 반대되는 상황이죠. 이런 전달 천 드라시메의 벌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In which case 이거는 뭐냐는 거죠. SV had a fifth sort 라고 부사어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빼놓을게요. 그러면은 In which case는 SV 이번엔 C를 빼야 되겠지. 지금은 C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In which case, case here. In which case. In which case.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살더네요. 왜냐니까 저도 지금 당장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지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왔고 그리고 이 명사구 전체가 요게 이게 명사구를 보자는 거죠. 명사구 전체를 요 부분을 보자는 거죠. 어우 이게 아닙니다. 요 명사구죠.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게 어디 와야 되냐니까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C이 되는데 지금의 C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C와는 다른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 부분인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시게 그냥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명사구입니다. 그냥 이게 명사구로서 하나의 명사구예요. 명사구로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일단 수식어 와 있죠. 수식어가 와 있는데 꼭 와야 되는 수식어인 부정관사 어가 와 있죠. 어나 언이나 제로 부정관사나 더나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되는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수식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수식어인데 이번에 수식어 하나 더 와 있죠. 이번에는 pips라고 하는 서수가 와 있죠. 서수가 와 있고 다음에 명사 우리의 주인공인 명사는 part로 끝입니다. part죠. 그리고 전치사 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뒷수식어죠. 뒤의 수식어로서 전치사구 대문자 P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어 앞수식어든 뒷수식어든 뭐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명사는 어쨌거나 꼭 하나가 이렇게 달라봅니다. 반드시 하나. 명사구의 구성을 보면 구성을 보면 반드시 하나의 관사가 와야 됩니다. 관사는 요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언, 제로 이 세 가지가 부정관사입니다. 이게 부정관사 그리고 요 이것을 정관사라고 얘기합니다. 요것이 정관사가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가 와야 되고 그죠? 명사구의 구성이고 다음에 더하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선택적인 수식어가 오는데 대개 이 경우는 서수, 기수, 형용사 중에 대개 하나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명사구의 구성 중에서 앞부분이고 다음에 반드시 하나의 명사 또는 복합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관사 이것이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필수 요소고 그리고 하나의 명사 또는 복합 명사 이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마치 문장의 필수 요소가 S와 V이듯이 명사구의 필수 요소는 하나의 관사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수식어는 선택적인 수식어죠. 그죠? 여기서 뒤에 빼놓을게. 선택적인 앞수식어가 되는 거고. 다음에 앞수식어라고 해야 되겠군요. 아, 그 선택적인 뒷수식어가 뒷수식어가 있는데 대개 전치사구 대문자로 적습니다. 아니면은 절이 오는 거죠. 혹은 절. 자, 요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적인 부분은 요거는 선택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는 선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꼽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이만큼은 선택적인 뒷수식어죠. 그죠? 이 뒷수식어만 따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요것만 따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치사구죠. 그러니까 전치사구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됩니다. 그죠? 그 오버가 전치사구, 뒤에 있는 이것이 명사구예요. 그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인데 이것이 N이고 이것이 P입니다. P 더하기 N이죠. P 더하기 N 되죠. N만 다시 떼서 보죠. N만 다시 떼서 보게 되면은 N 보면은 명사구니까 앞에 반드시 하나 와야 되는 관사와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의 명사와 다음에 뒷수식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죠. 절. 그렇죠? 절인데 이번엔 접속사가 있는 절입니다. 근데 접속사 앞에 전치사가 왜 붙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접속사이고 다음에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또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이 조금 지금까지 보던 것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걸 좀 고민해서 보는 건데 다음에 나머지 주어가 되고 다음에 더하기 동사구가 있고 would have incurred가 되고죠. 다음에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는 거죠. 이번에는 보충어가 명사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SVC가 되죠. In which case 이거는 뭐냐는 거죠. 요게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고 뒤에 명사가 하나 붙어있는 특이한 지금 접속사가 됐는데 이때는 접속사가 품사를 같이 앞선 에피소드에서 접속사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문장을 그 종속절을 표시하는 종속절을 표시하고 두 번째는 품사 또는 문장의 요소를 대신 포함한다고 그래요. 문장의 요소를 대행한다라고 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히 품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품사를 대신하고 있느냐니까 케이스를 수식하는 케이스의 앞수식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앞수식어 있잖아요. 서수기수 형용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서 그래서 이 위치는 정확히 이때 이 위치는 접속사이자 품사이고 그러면 in which case 전 이 세 단어는 여기 문장 내에서 뭘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명사구를 같이 우리 명사구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S고 다음에 동사고 다음에 이것은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고 그런 다음에 또한 부사어로서 하나가 와 있는 것이 요 녀석입니다. 부사어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죠. 부사어도 이제 문장의 보충어라고 그냥 동사의 보충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건데 이것을 지금 한번 구분을 할게요. 부사어라고 제가 A라고 적는 경우와 그냥 C로서 C 이꼬로 A라고 적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명사구는 분석이 됐죠. 이것이 하나의 구란 말입니다. 명사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사구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은 좀 특이한 접수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해서 볼 점이 뭐냐니까 주의할 점. 이건 이제 다 아시겠죠? 지우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니까 이 A가 문장의 요소로 오는 경우가 있고 문장의 요소로 온다는 것은 이게 빠져버리면 문장이 안 형성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보충어로서 A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보충어로서 A가 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할 때 I am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어. 라고 할 때 이것은 전치사구로서 부사어인데 A죠. A인데 이때는 빠지면 안 돼요. 이 문장에서. 빠져버리면 IM으로는 문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근데 보충어인데 보충어로서 부사어가 온 경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슷한 문장이라고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장을 또 만들어야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 Where are you? I'm here. 나는 여기 있어. I'm here.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in the kitchen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here은 뺏으나 안 될 보충으로서의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부사어로서 전사구가 왔고 이번엔 부사가 부사어로서 온 거죠. 그럼 뒤에 있는 I'm here in the kitchen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붙여준 거죠. 이때 그럼 in the kitchen은 뭐냐는 거죠. 이때는 보충어가 아니고 그냥 부사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P로서 부사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두 가지 경우. 부사어는 부사어인데 이건 빼더라도 문장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I'm here로 이제 문장이 형성이 끝난 거죠. 그럴 경우 없어도 되는 경우. 부사어의 경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때 이 지금 in which case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놓으면 되겠네. Here in the kitchen 할 때 지금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in which case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이걸 없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문장이 끝났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냐, 어떤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요소냐 이걸 사실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한데 지금부터는 A라는 표현을 그냥 부사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다시 이제 부사어라는 말 쓰진 않고 부사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그냥 C로서 P가 와 있다. 그럼 C로서 보충어로서 N도 와 있고 C로서 P도 와 있다. 그럼 C는 둘 이상 와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C가 되는 거예요. C1, C2 이렇게 되겠죠. 보충어 1, 보충어 2. 그러면 좀 더 문법이 좀 더 깔끔해지겠죠. 그러니까 전치사구 되는 거예요. 품사로는 부사어, 부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참 문법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성해. 하여튼 이제 이 문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for without assistance of I need to send Recon. Recon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왜냐하면 난 좀 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누구든지 anyone may see Delia. Delia를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투표의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경우에는 그는 아마도 천 드라시메의 벌금을 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너무 좀 열심히 이렇게 문법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유를 두 가지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것 반복 모든 문법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만 번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만 번을 이해한 것과 같다.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똑같아지니까. 두 번째는 이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작문을 할 수 있어요. 영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면은 작문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창의적인. 기계적이지 않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주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짜게 되죠. 근데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은 지금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필요 없어지느냐 하니까 AI 프로그램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프로그래밍은 이제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기계적 프로그래밍은 AI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프로그램을 짜주는 프로그램이 AI로 개발 가능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내용도. 네 번째 요소는 뭐냐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니까 이러한 문장의 구성 요소를 지식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과정 엔지니어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네 가지 요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조금 왔다 갔다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걸 좀 분석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이 네 가지이기 때문입니다.